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의 특이성 때문에 서신이 일곱 교회에 전달되자마자 수백 수천 개로 필사가 되어 퍼져나갔다. 2, 3세기에 피아스, 유스티누스, 멜리토, 유세비우스, 이레나이오스 같은 주교들이 계시록을 인용했다.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서 일찍 회람되고 읽혔는데 서론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대로다. 이 밖에도 신학자 히폴리투스, 카르타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테르툴리아누스도 반복적으로 인용했다. 문제는 현대교회가 무관심한 것이다. 계시록의 해석을 문제 삼는 이단 사냥꾼들의 공로가 컸다. 사단이 교회로 하여금 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핵심 전략이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는데, 계시록이 환상들과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숫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책이다. 따라서 종말에 접근한 교회는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성경학자들이 오해했거나 실수했던 역사를 알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현대에 사는 신자들은 더잘 이해할 수 있다. 폭증된 현대의 지식을 동원하면 계시록은 너무 영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거나 추상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장 좋은 해석은 자기 시대의 신자들을 깨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비밀을 언급하셨다.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전반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현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잘 들어맞는다.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 계시의 주제를 기록했다. 1.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것이다. 3. 요한이 본 것은 일곱 교회의 비밀이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다면 일곱 교회의 비밀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의 전반에 걸친 대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 비밀은 바울이 기록한 휴거와도 관련성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계시록에는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들어있다.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제국들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록하였다. 계시록의 구성은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분된다.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특권에 가깝다. 이처럼 자세하게 알려준 시대가 없었다. 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를 위한 당부로 끝난다.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의 일곱인의 시대와 19장부터 22장까지의 영생의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중간에 있는 8장부터 18장까지는 환란과 재앙의 기간이다. 7장과 4장을 더한 11장은 교회에 주신 복된 소망의 기록이다. 8장부터 18장인 11장은 환란을 통과하는 신자들과 인류의 멸망을 기록한다. 따라서 계시록을 읽는 신자들은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가 계시록에 무관심한 것은 애통할 일이다. 당시 일곱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없다. 일곱 교회가 있었던 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박해가 있었다. 충돌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박해를 덜 받았다. 모든 시대에 걸쳐 세속 권력의 요구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충성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은 현대교회의 실상이며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일곱 교회인 것이다. 그 말인즉슨 일곱 교회의 유형은 현대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교회와 연관하여 교회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깨어있고 칭찬받는 교회로 결국 휴거되는 교회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있고 나머지 교회에는 적은 무리가 있다. 둘째 유형은 환란에 남는 교회로 다섯 교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의 비율이 30%라고 말할 수 없다. 두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교회에 칭찬 요소가 한 가지라도 있다.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다.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로 특히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상태지만 영적인 쇠퇴를 가져왔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소경이며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상태이지만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비록 부자이지만 선행의 거도조차 걸치지 않았다. 상태가 워낙 한심해서 교정을 요청하고 우려의 목소리로 권고하지만 그들이 돌아서기에는 역부족일 것인데 그들도 노아의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에베소 신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들은 사역에 열심이고 자기 만족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서머나 신자들은 가난하고 박해받는 상황이지만 나무랄 데가 없다. 버가모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순결을 잃었다. 두아디라 신자들은 죄에 대한 관용의 함정에 빠졌다. 사대 신자들은 특히 현대교회처럼 사람의 교리에 갇혀 있다. 유례 없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마음을 찌르는 설교는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파탄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죄로 더럽혀진 상태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이 교리에 빠져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빌라델비아 신자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들은 환난을 면제받는다는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어둠의 권세는 악한 자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각종 무기들이 있다. 신자들도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어느 진영이든 영향을 더 받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린다. 죄 많은 인간의 상태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요소가 있을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많을까? 우리가 깨어 있어 순결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사람의 교리에 빠졌거나 도덕적인 붕괴 상태에 있지 않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성숙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분투해야 한다. 계속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 대한 깨어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중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